근육량이 같은 키에 비슷한 연령의 남성보다 무려 23%가 많아요. 군살이 없는 건강체입니다. 이거 매일 하면 150살까지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은 얘기도 이 집에서 들으면 더 맛있습니다. 귀에 빡종원입니다. 지금 이제 음식 가지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먼저 먹는 음식의 종류, 그다음에 그걸 먹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다면 여기서 제가 이제 빠지지 않고 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저는 운동을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몸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서 뭐 러닝이나 이런 유산소 운동을 하기가 좀 부담스러워서 수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첫날은 제 기억에 한 30분 했던 것 같은데 이래서 나중에는 이제 2시간씩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 계속 자유형으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수영하고 나서 오히려 건강한 돼지가 됐다는 사람 진짜 많거든요. 끝나고 나서 허기를 못 참아서 먹는 분들이 많은데 수영을 하고 나면 진짜 배고프거든요. 근데 이때 그냥 바로 자버렸어요. 그 16시간의 단식을 유지하는데 제가 일부러 수영을 밤 10시에 가서 12시까지 하고 집에 와서 바로 잤습니다. 아무것도 안 먹고. 그러다가 머리가 너무 탈색도 되고 해서 수영을 접고 시작을 한 게 이제 1시간 유산소, 1시간 웨이트인데 근육을 키우는 데 중점을 뒀어요. 네, 근육이 느는 것은 경차가 대형차가 되는 효과입니다. 근육이 많아지면 유지하려면 칼로리가 들어가거든요. 경차보다는 대형차가 기름을 많이 소비하죠. 그게 뭐 경제적으로는 불리할지 몰라도 현대인의 꿈은 다 잘 먹고 안 찌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형차가 되면 훨씬 편해지죠. 뭐 내가 왜 먹지 말라는데도 이렇게 라면을 끓이나요? 연비가 안 좋아지죠. 연비가 나빠지는 거죠. 근육이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보다 운동할 때는 물론이고 가만히 쉴 때나 잘 때도 예전보다 에너지를 더 많이 태웁니다. 저 되게 기분 좋았던 게 제가 좀 다리 근육이 어렸을 때부터 발달이 돼 있었는데 그 미국의 헬스장에서 미국의 헬스 열심히 하는 사람들 진짜 다 이러거든요. 근육이 저한테 이거 종아리 근육 너무 좋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거울 앞에서 셀카 찍거나 하면 좀 그럼요. 이게 이제 단단해지잖아요. 이게 하고 나면 펌프질이 되면서 한국 돌아온 후에는 사실 운동을 매일 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근데 다만 밥을 점심을 먹고 회사에 들어와서 바로 앉지 않고 회사 앞에 공원이 있는데 뭐 한 최소 15분에서 30분 정도는 걷고 들어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간도 안 될 때는 저는 계단을 걸어서 올라와요. 점심을 먹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저는 엘리베이터를 안 타고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겠습니다. 저는 계단을 오를 때 두 칸씩 오릅니다. 두 칸씩. 그 이유가 두 칸씩 오르면 이 허벅지에 굉장히 빡빡하게 당기거든요. 근데 우리가 운동을 하는 이유가 결국 근육을 키우고 유지하기 위해서다 보니까 조금 더 힘들긴 하지만 이렇게 두 칸씩 오르면서 허벅지 근육을 챙기는 수명이 3분 16초가 늘어났어요. 이거 매일 하면 150살까지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계속 강조하는 게 의자 정도거든요. 출퇴근 차로 하고 하루 종일 사무실에 앉아있고 식사하고 와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와서 그냥 자리에 앉아있고 나 아침에 헬스클럽 가서 3시간 운동했는데요. 나 저탄고지 하는데요. 이거는 반만 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의자 중독에서 벗어나는 것도 간헐적 단식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간중간 내가 좀 일어서서 할 수 있으면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되겠네요. 아주 도움이 되죠. 아침에 1시간 운동해도 하루 종일 앉아있으면 운동 효과가 상쇄돼요. 근데 제가 이제 미국에서 특파원 생활을 하는 동안 2020년에 한국에서 125kg일 때 마지막으로 받았고 1년 반 정도 키토 식단과 간헐적 단식, 운동 이 세 가지를 병행한 다이어트를 하다가 3년 만에 이번에 다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다이어트 점수를 내주십시오 하고 이 전문의 선생님한테 말씀을 여쭤봤거든요. 굉장히 흐뭇한 답변을 주셨습니다. 총평으로 네. 점수를 주시자면 어떻게 해요? 저는 한 95점은 드릴 수 있다고 보고요.
그 이유는 굉장히 모범적인 다이어트를 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 보시면 키 174에 85kg면 날씬한 체형이라고 말할 정도는 아니거든요. 근데 실제로 기자님의 체성분 분석을 해보면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근육량이 같은 키에 비슷한 연령의 남성보다 무려 23%가 많아요. 체지방량이나 체지방률로 볼 때는 군살이 없는 건강체입니다. 혈압, 지방간, 복부 비만도, 혈당, 콜레스테롤 다섯 가지 중에 세 가지가 해당이 되면 대사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다섯 가지가 다 문제가 있었어요. 이게 전부 다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 건강검진 결과를 쭉 보면은 한 2015년, 16년부터 이미 살이 너무 쪄가지고 종합소견에 처음에는 뭐 추가 진료 요망 나오다가 요번에 3년 만에 다시 받은 건강검진에서 드디어 의사소견 없음. 얼마나 기분이 좋든지 건강이 좋아졌다라는 게 눈으로 보일 때 행복, 또 참 너무 좋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주식인 밥을 먼저 얘기할 게 아니라 그 설탕이나 시럽이 들어가 있는 또는 간식으로 먹는 탄수화물을 제한하는 게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 한국인의 식사 내용을 보면 간식이나 야식을 제외하면 우리 선조 때에 비하면 반도 안 먹습니다. 현대의 한국인은 남성이라도 그걸 하루 종일 먹어도 한 그릇을 못 먹거든요. 근데 중간에 다른 고열량 간식이나 야식을 먹기 때문에 밥을 그렇게 조금 먹는데도 비만이 문제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일부에서 이렇게 유행하는 것처럼 기름진 음식을 잔뜩 먹어도 된다. 이거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게 기름진 걸 찾아서 많이 드셨었나요? 단지 기름이 있는 음식을 피하지 않은 거지. 네. 뭐 버터에다 고기를 이렇게 일부러 찾아 먹진 않아서. 그렇다면 기자님은 참 바른 방법을 사용하신 겁니다. 제가 입사할 때 62kg 였거든요. 근데 지금 딱 10년 됐잖아요. 75kg. 한 60kg는 쪄야 살쪘다. 그 정도. 60kg? 날씬해. 괜찮아. 더 먹어도 돼. 제가 이제 차로 출퇴근을 하다 보니까 두세 시간 동안 운전을 하고 또 점심 시간 말고는 사실 걸어 다닐 일이 거의 없어요. 더우면 안 걷고, 추우면 안 걷고. 아, 근데 봄 가을이 짧아져가지고. 아, 그렇구나. 좀 더 얘기하면 제가 그 애 둘이 있는 아빠다 보니까 또 육아를 해야 되고 하니까 개인 시간을 또 못 내고, 그 다음에 회식이 이젠 술과 더불어 안주를 또 너무 많이 먹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고지혈증이 있으면 기름을 한 방울도 먹으면 안 된다. 그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계란의 노른자라든가 또는 고기를 먹으면 약간 붙어있는 기름 정도는 크게 제한하지 않아도 되고요. 지방을 많이 먹어서 고지혈증을 유발을 시켜가지고 이게 심근경색이 많이 온다라는 데이터는 거의 없고요. 그래서 혈관에 염증이 많으면 LDL이 그냥 많고 적으면 문제가 아니라 얘네들이 산패가 돼서 이것들이 이제 혈관 질환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 저탄고지를 시켰을 때는 콜레스테롤이 일부 올라갈 수는 있으나 염증 수치들이 다 좋아진다. 제가 항상 건강검진 진짜 받기 싫어했는데 좀 되게 기분 좋게 받았어요. 근데 이게 전부 다 어떻게 뺐다? 먹으면서 뺐다. 그리고 이 부담이 크게 없었고 뭐 크게 막 고통스럽지 않았었다. 저와 같은 방식을 한번 시도해 보시려는 분들은 좀 이렇게 여유를 가지면서 몇 가지 원칙만 지키면서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영상 다 보시고 나서 질문이 더 생기신 분들, 그리고 저랑 소통하면서 함께 다이어트 해보고 싶으신 분들,
이 저희 SBS의 지식 콘텐츠 플랫폼이죠. 이 스브스 프리미엄 스프 앱에 제가 귀에 빡종원 이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다이어트 관련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연재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 귀에 빡종원 커뮤니티에 찾아오셔서 본인 이야기도 공유해 주시고 또 궁금한 거 질문도 해 주시고 이렇게 소통하면서 저와 함께 올해 한 해 다이어트 도전해 보시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